2020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어법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갈게요. All social interactions,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은 require, 요구합니다. Some common ground, 어떤 공통의 기반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upon which니까 그 기반 위에서라고 이제 해석할게요. 그 기반 위에서 involved parties, 포함되어지는 당사자들은 can coordinate, 협력할 수가 있대요.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요. 한마디로 사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기반이 있는데 그 기반에서는 서로 행동적인 협력을 한다는 거죠. 서로 돕고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보다 도움. 그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도움! 도움! 그러잖아요. Help! Help! 죄송합니다. In the interdependent groups.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집단 안에서요. In it,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는 humans and other primates. 인간과 다른 영장류들이 live, 살아가는 그 집단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Individuals, 개개인들이 must have even greater common ground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So, even greater common ground니까, 심지어 더큰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할게요. 가져야만 한다. 입니다. 뭐 하겠어요? To establish. 만들어내고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요. Social relationships니까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반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은요. This common ground 그래서 이 공통의 기반을 뭐라고 부르느냐 is morality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도움을 준다는 건 뭐가 기반이 된다? 공통의 기반이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This is why 그래서 morality 도덕성이라는 것은 is often defined, 보통 정의가 내려진대요. as a shared set, 공유되어지는 형태죠. of standards, 기준들의 공유되어지는 형태. 야, 우리 기준을 잡자. 아, 뭐야, 그게? 도덕성이야. 도덕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 낼 거야.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 협력을 할 거야. 그 얘기죠. 뭐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데요? for judging,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거죠. 도덕성이. 당연하죠, 그렇죠?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s니까 사회 관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요. 즉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it is conceptualized 그게 개념화가 된다 할지라도 대시대시는 부가 설명이 됐죠. Whether as trustworthiness, cooperation, justice, or caring.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부가 설명한 거예요. So trustworthiness는 신뢰도라든지, cooperation 협력이라든지, justice 정의라든지, or caring 하면 이제 서로 돌봄 한마디로 복지라든지 간에 어쨌든 아무리 이런 것들이 개념화가 될지라도 한마디로 눈에 보이진 않고 추상적이죠, 그렇죠? 딱 와닿진 않을 수 있어도 morality 도덕성이라는 것은 3번이 틀렸었죠, 그렇죠? 어퍼 is always about the treatment 항상 of people, 사람들의 대처 방안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렇죠? 근데, in social relationships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대우라는 게 있잖아요. 대하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법도 있고요. 어쨌든 인간관계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this is likely. 그것은 뭐 같냐면요. Why? 왜? There's a surprising agreement니까 놀라운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어디 사이요? Across a wide range of perspectives니까 넓은 범위의 인식에 있어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 놀라운 일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도덕성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있더라도 일치라는 부분을 뭐냐면 우리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이라는 것은 that a shared sense of morality. 여기서 지금 4번은 동격 대시겠죠. 그렇죠? 그 관점들은 아, 이거 동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동의, 이렇게. 놀라운 동의사항이 뭐냐면, 공유되어지는 도덕성이 is necessary,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To social relations니까요.
사회적 연관성이 있어서,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성이 공유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놀라운 일치, 합의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이유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The evolutionary biologist, 진화 생물학자, sociologist, 사회학자, and philosopher, 그리고 철학자들이요. All seeing, 모두 어떻게 보이냐면요. To agree,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With social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여기 with를 날려버리면 동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Agree that, 뭐를 동의하냐?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상호 관계성이라는 것은 within groups, 집단 내에서의 상호 관계성이고요. 그리고 그 집단이라는 것은 that humans depend on,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 그 집단 내에서의 상호 관계성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relationships가 복수였기 때문에 얘가 동사가 맞죠. 그렇죠. 복수 are 동사요. The are not 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데 동의를 한대요. 뭐 없이는, without a shared morality, 공유되어지는 동의 없이는 사람들이 서로 여기서 상호간의 연관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데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도덕성이 없으면 서로 돕고 살고 믿음이어서 살수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집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공유된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도덕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 어법 문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위치는 밑줄 쳐도 괜찮고요. 얘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where도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뭐는 안 되겠어요? 위치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니치는 반대로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위치가 되면 반대로 오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긴 수동태니까 is defined고 defining이 되면은 안 되겠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보는 거였으니까 그냥 judge 하거나 judgment 하거나 그런 형태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being judged 해도 안 되고요. 수동태는 안 돼요. 이건 판단하는 것이요. 그리고 no matter how 같은 경우는 however로도 바꿀 수 있죠. 네. No matter how. 그리고 it is conceptualized도 수동태니까 is 안될 거고요. 여기는 틀려서 나왔으니까 이건 다시 수정돼서 is로 나오겠죠? is가 맞아요. 여기 is가 r가 되면 안 되고요. 얘는 동격 대시겠죠? 위치 안 돼요. agreement, surprising agreement를 부가 설명해주는 동격 대시였어요. 지금은 투부정사 잡죠? ing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that은 얘를 날리면 agree that이랬어요. 접속사예요. what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앞에 장소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where 아닙니다. on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어요. 그리고 얘는 is가 오답이 되는 거죠. 왜? 주어는 누구다? interdependent relationships랬어요. 복수죠. 자, 그럼 다른 변형 문제 글의 순서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장 삽입도 볼게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this is why. 이 문장이랑
This is life for you. 그리고 얘는 설명을 아까는 안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likely는 일단 날려보면 이제 부사가 될수 있거든요. This is why. 그래서 there's a surprising agreement. 놀라운 일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likely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의역이 많이 되어 있죠. 놀라운 일치가 있는 이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휘 먼저 잡아드릴게요. 이번에 어휘를 먼저 잡아드리면 coordinate 이 부분 협력하는 거죠. 뭐 hinder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방해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stablish요. 이것도 뭐 prevent, prohibit, stop 이런 형태들은 안 되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coordinate는 협력하다, 조종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인더리. 네. hinder 하거나 뭐 prevent, prohibit, 그러니까 반이어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shared, 어디죠? shared. individualized 뭐 이런 거 되면 안 되죠. divided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agreement는 disagreement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necessary는 unnecessary 되면 안 되죠. 그렇죠? interdependent는 independent 하면 안 돼요. interdependent는 상호 이전인데 independent는 독립적인 거죠. 단위 관계죠. 아, 따로 노는 거죠. 어딨어요, 이제? shared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divided 하거나 아니면 individualized 되거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칸 한번 물어볼까요? 인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회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요. 사회관계를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공유되어지는 1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 그리고 여기 밑에도 있죠. 공유되어지는 도덕성. 도덕성이죠, 도덕성. 그래서 뭐 없이는 안 돼요? 공유되어지는 도덕성 없이는 상호 관계, 즉,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서술형은, this is why. 요 문장. 문장이랑 이런 문장. 마지막에 주어는 안 해도 되고요. 단어를 되기만 하니까 이런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